안녕하세요. 요새는 봄 기운이 만연하죠? 오늘은 행복한 대화를 위해서 간단한 꿀팁 정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, 우리가 이야기나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또 컨디션이 좌우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합니다. 부모형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가르치는 형과 무조건 수용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막 지적할 게 되게 많이 막 눈에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내 특징을 보면 가르치는 대화법이 굉장히 많아요. 저도 이렇게 앞에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느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너 이렇게 해야 돼. 이거 잘못됐어. 그런 것보다는 가르치거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약간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본인이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요새는 가르치는 거 싫어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거나 가르치고 싶거나 이럴 때에는 우리가 말을 돌려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? 라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조건 그 수용하는 부모님, 이런 무조건 수용하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잘못을 잘 가려주질 않고 버릇없이 키우는 그런 형에 속할 수도 있죠. 근데 어른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수용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수용보다는 본인이 할 것, 안 할 것을 구분하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, 그럴 때는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을 때 계속 먹어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이거 규칙을 정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는다든지 이런 건 어떨까? 이렇게 제안을. 내 생각은 이런데? 그러니까 아이메시지 주로 많이 쓰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메시지를 이용해서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. 이렇다든지 이렇게 대화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말에는 정답은 없죠. 그렇지만 지혜로운 말, 지혜로운 대화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가르치는 형인가 아니면 무조건 수용형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